보험 월드님 판매 중단? 이거 뭔가요? 왜 이렇게 중단이 많아요? 너무 과다하게 지금 많은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치료비 정도만 나올 정도만 진단비를 세팅해라. 그래서 솔직히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장이 되잖아요. 또 아니면 산정특례로 인해서 거의 5% 10%밖에 납입하지 않는데요. 그 병원비가 200만원,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일반암의 10% 혹은 유사암 진단 시 1000만원으로 모든 보험사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상. 그래서 지금은 D사 같은 경우도 5000만원 가입이 되고 누적 보는 회사, 누적 안 보는 회사, 저 보험왕이 며칠 전에 뭐 유사암 1억 4천만원, 1억 6천만원, 1억 9천만원 만드는 플랜 정말 많이 올려드렸어요. 김하나님 안녕하세요. 보험왕님 유사암 이제는 가입이 안 돼요? 네, 일단은 유사암 납입 면제가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유사암 가입은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뭐 M사나 다른 회사들은 뭐 5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000만원이나 20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회사가. 곰돌이푼님, 유상도 납입면제 되는 곳이 있나요? 네, 어린이보험은 30세 전에 모든 보험사가 하는데요, M사, 네, M사 같은 경우는 일단 걱정되는 M사 같은 경우는 일단 성인보험이나 유병자보험에서 유사암 진단시 납입면제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며칠 전에 홍보해 들었어요. 낭만고양이님, 유사암 면제 꼭 가입을 해야 될까요? 어깨 누적이니. 유사암이 가장 많이 걸리잖아요. 갑기경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가장 많이 걸리는 부동의 1위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유사암은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